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상향 수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2.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속보치인 1.5%보다 0.6%포인트 상향 수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대도시 20곳의 주택가격을 조사한 S&P 케이스슐러 주택가격지수가 지난 9월 전년 대비 5.45%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5.15% 상승을 상회한 것입니다. 직전올인 8월 수정치는 5.09%에서 5.1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예상치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24일 11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90.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수정치인 99.1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 99.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89.0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소비자들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터키 공군 전투기가 시리아 국경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했습니다. 24일 CNN 트루크는 터키군의 F-16 전투기가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서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한 군용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추된 군용기는 러시아 소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24일 유럽 증시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하락 마감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국제 금값은 반등했습니다. 전일 국제유가도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감에 급등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기 자본을 통한 증권사들의 주식 순매수 최소 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개 증권사로 하여금 1,200위안을 출연해 주식을 순매수하도록 했던 규제안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감회는 또 모든 규제기관에 대해 리스크 관리 부분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 아이들 박진영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터키 군이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추락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시리아 내전이 주변국의 분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와 금값이 이 소식에 반등을 했고요.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어제 3분기 GDP에 좋은 성적을 냈던 미국은 이 유가 상승의 흐름을 타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함께 보시죠. 어제 뉴욕 3대 지수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1%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12%, 나스닥은 0.01%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요, 터키의 러시아 군용기 격추 소식의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주가 상승하면서 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주요 증시 일제히 내렸습니다. 영국은 0.45%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깨아크 지수 모두 1.4%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파리의 테러 여파가 가시지 않은 유럽에 다시 터키와 러시아의 군용기 격추 소식이 들리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유럽에서는 한동안 부진하던 폭스바겐이 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폭스바겐이 유럽 내 리콜 대상 차량 90%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발표하면서 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전일보다 2.6% 급등하면서 42.8달러로 올라섰고요. 이 브렌트유 역시 2.4%가량 오르면서 4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역시 터키의 러시아 군용기 격추 소식에 올랐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악화될 경우 이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어제 잘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개장했던 니케이 지수 0.23%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상해 종합 지수는 0.16% 오르면서 3,61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선전 지수는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과 중국 모두 장 초반에는 하락했습니다. 먼저 일본 시장은요,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인 데다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일본의 샤프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도 장중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식의 순매수 최소한도를 철폐한다라는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의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6% 오르면서 201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이 코스닥은 오늘 어제 0.06% 하락하면서 687포인트에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께 2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는요, 그 기세에 이어서 어제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이더니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수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22일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6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또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또 SK가 OCI로부터 OCI 머티리얼즈를 인수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SK와 OCI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반기문 테마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4원 넘게 내리면서 1,153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됐던 예비치는 1.5%였는데요. 이 수정치는 예비치보다 대폭 상향된 2.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어떤 부분에서 올라섰는지 리뷰를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또 연내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3분기에 미국의 그 이 국내 총생산 이 저 증가율이 그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그 이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2.1%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에 그 발표했던 1.5%의 그 잠정치보다도 더 이게 상향 조정돼가지고 뭐 상당히 좀 그 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 치료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그 될 것이고요. 또 지난 그 2분기에 또 GDP 증가율이 또 3.9%였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그, 이 1분기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고전을 했었었지만은, 그 2, 3분기로, 그리고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이 수정치가 점차 이게 높게 그 수정이 되면서, 상당히 그 미국 경기가 좀 제자리를 그 찾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금리 인상권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은 그 관심거리가 될 텐데, 지금 그 물가도 뭐 상당 부분, 지금 그 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고, 이 고용도 사실 또 상당히 또 지금 그 좋은 추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제 모든 종합 지표가 결국 이제 GDP가 될 텐데 그 GDP에서도 뭐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성적이 나온 것은 상당히 그 이 금리를 그 충분히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지표들뿐만 아니라 아주 그 종합적인 지표에서도 이 금리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이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 그 금리 인상 가능성에 있어서 어차피 그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확률이 상당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또 다음 달에 발표되는 3분기 GDP 확정치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또 22 회의에서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예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월부터 유럽의 양적 완화가 이어졌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그 효과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또 추가 부양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럽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될 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지금 그 미국의 양적 완화도 그렇지만요. 그 유럽의 그 이 양적 완화가 사실 그 이 효과가 있다 없다 보다도 하여튼 없는 경우보다는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 이 유럽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그 있어왔던 어떤 그런 디플레를 좀 약간은 좀 늦은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 이 지난 그 이 저 22가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그 시행을 했, 그, 지난 1월경부터 그 시행을 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럽의 여러 가지 그 물가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기대만큼 이제 썩 좋지는 못하고 거의 뭐 제로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물가 자체가 아주 완연하게 그 이 플러스가 되도록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이 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를 아주 뭐 좋은 상황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능력은 안 되겠지만은 뭐 이마저도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더더욱 그 좀 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디플레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좀 이 경제 전반적인 안 좋은 그런 측면들이 발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런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 팽창 정책들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경제에는 공채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재정 팽창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통화 완화를 한다는 것 때문에 경제가 뭐 잘 되고 경기 부양이 되고 GDP가 성장한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텐데 결국 이제 단기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뭐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것마저도 없었으면 이제 더 안 좋은 그런 그 상황이 연출 됐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 어느 정도의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22의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지금 그 이 뭐 물가 상황이 낮은 데서 지금 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은 뭐 이마저도 그 없었으면 이제 더 심한 상황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여전히 그 이 물가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가 크게 그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 한 1년간은 상당히 또 그리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그 받았었고 또 여전히 그 많은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또 겪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그 이 IS의 어떤 그 테러 대상이 아주 그 중요한 또 테러 대상 또는 그런 그 이 자주 테러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되면서 여전히 그 이 경제 전반적인 또 특히 소비를 상당히 크게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에 이런 그 뭐 테러 같은 사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22에 대해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가 컸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더더욱 그런 기대가 강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뭔가 그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성을 더더욱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이 금리를 함께 또 인하하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양적 완화 조치가 없었다면 유럽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만큼 이 추가 경기 부양책도 역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하면서 이 달러 가격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유럽의 추가 통화 정책 가능성에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와 유로 비율이 1:1을 가리키는 페리티 시대가 머지않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그 이 달러 인덱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을 최근에 그 넘어섰는데요. 상당히 그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지금 그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지만 아주 단기적으로도 뭐 이 대단히 그 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한 그 2, 3개월 전인 한 9월 달만 하더라도 한 94나 5 정도에서 그 이 저 머물고 있던 그런 그 달러 인덱스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또 그 8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뭐 이 기록을 하면서 그 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 크게 그 예견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시기가 거의 이제 다 왔다라는 건 이제 그 기대 또 이제 그런 그가 결국 형성이 되면서 이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 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런 그 달러 가치의 그 강세는 또 미국한테는 또 그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 뭐 그 수출 기업이나 미국의 또 이 관광 산업 등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너무 그 치솟고 있는 이 달러 인덱스가 한편으로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또 제약시키는 뭐 이런 또 요인이라고 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그 미국 그 금리 인상 가능성하고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상당 부분 좀 이런 그 달러 강세의 흐름이 그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또 그 이후로 단계적으로 또 어느 특정 수준까지 뭐 그 상승시키는 데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그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예상보다는 좀 더 상당히 가파른 속도를 그 보이고 있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1달러하고 1유로 가치가 유로 달러 그야말로 이제 1:1로 교환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곧 그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그 무엇보다도 그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FRB가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반적인 상황들 이제 고려를 해서 미국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켜갈 것인가에 기본적인 달러 가치가 상당히 크게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국면들이 앞으로는 좀 뭐 꽤나 오래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에는 조금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전까지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후에는 다시금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하고 유럽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글로벌 채권 시장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유로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반면 전 세계 최대 국채 시장인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이 국채 매도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또 이 경제 굉장히 그 이 중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이 가격 지표 중 하나가 또 이 금리 또는 그 이자율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도 상당히 또 강력하게 또 대두되고 있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금리를 동시에 또 인하하는 좀 더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그 양적 완화까지도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는 방향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큰 것이고요. 그 지금 이런 기대하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채권 가격이 또 상승한다에다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전반적인 채권 가격 그 상승의 또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미국 금리가 곧 인상된다라는 기대가 지금 그 팽배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 채권 측면 가격 측면에서 또 다시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자산 이라면 이제 결국 이제 매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이 대형 자본들을 다 포함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 미국 국채를 상당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이 매도세는 굉장히 강하고 매수세는 지금 상당히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채가 상당히 유동성이 좋은 그런 그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이런 어떤 매도에 대한 국채 매도에 대한 현상 때문에 국채 시장의 그 유동성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유럽 금리는 더 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미국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나, 조금만 그 길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제 축 또 그 통화에 상당히 중요한 축을 이루는 미국과 그 유럽 경제에서 이 금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타난 상당히 좀 특이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도 결국은 당분간은 뭐 좀 그 금리를 낮추는 그런 더더욱 낮추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서 더 낮추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또 다시 미국 금리를 뭐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채권 거래자들 사이에 미국 국채하고 그 유럽 국채하고 상당히 어떤 아비트리지 또는 어떤 투기적인 그런 거래가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으로 지난 7월 이후에 정지됐던 기업 IPO를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들리고 초반에는 사실은 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IPO 재개에 유동성이 묶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증시에는 부담으로 다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는 또 연내에 28개 기업의 IPO를 마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IPO 재개로 인한 중국 증시 영향, 단기적으로 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 단기적으로는 이 뭐 한 30여 개 기업의 또 이제 IPO가 그 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그 3조 위안 이상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원 가까이 되겠는데 이 한 30여 개 기업에 한 600조 원 정도의 이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그 이 중국 증시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유동성을 이쪽 그 IPO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대형의 이런 IPO 또 그리고 수많은 기업, 많은 기업들의 IPO가 다시 또 그 재개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한편으로는 그 중국 증시 이 전반적으로 좀 그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 그 예 한 7, 8월경에 중국 증시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 그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주가 이제 폭락하기도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그 IPO들이 이 유동성을 그 흡수하는 바람에 뭐 그런 현상을 더더욱 이제 증폭시켰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IPO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증시 전체에 한 그 대략 한 600조 원 정도의 그 시가총액이 덧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 훨씬 더 이제 그 이 중국 그 증시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증시 내에서의 어떤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증시 바깥에서 또 유통되고 있는 다른 또 여러 가지 금융 시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 자산 시장에서 또 떠돌고 있는 그런 또 자금들을 궁극적으로 또 증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또 이 중요한 요인으로 그 이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그런 다소 이 다른 주식들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뭐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금세 그 적어도 조금만 더 긴 기간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 중국 증시의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상당히 또 이 중국 증시 전반적인 그런 어떤 활황 또는 활성화에도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 안의 유동성을 넘어서 증시 바깥에 있는 유동성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의 IPO 재개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매일 이 시간에 전화로 야간 선물 마감 상황 전해주시던 분이죠. 이 선물 옵션 전략가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전화 연결하다가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어제 야간 선물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어제 뭐 야간 선물 종가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종가는 247.55로요. 정규 시장 대비로 약 0.02%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포지션 부분으로 본다면 어제는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약 279계약 정도를 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62계약 정도를 순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은 현재까지는 뭐 큰 소폭의 흐름은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38계약을 순 매수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들의 누적분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큰 특징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한 1,400계약 정도 를 지금 누적분으로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다음 달 만기를 앞두고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소화가 될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항상 제가 콘덴코와 베이시스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좀 염두하면서 뒀죠. 그래서
선물과 현물 간의 이제 가격 차이 대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도 뭐 그렇게 크게 약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 0.04 정도의 베이시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본다고 하면 11월 18일, 그 이후로 거래량이 평균 2분의 1까지 축소를 했죠. 야간 선물 거래량 같은 경우는 12만 주에서 13만 주가 보통 평균 거래량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6천 거래량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7천 주 정도, 그렇게 7만 주 정도 좀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본다면 한 2분의 1까지 정도까지 지금 거래량이 준다는 건 일단 관망세가 계속해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했고요. 일단 CME 옵션 시장에서도 본다면 외국인들의 풋옵션 이 물량이 점차 좀 증가하는 부분이 조금 시장을 좀 어렵게 좀 분석을 하고 해석하지 않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하나의 특징적으로 본다면 기관들이 야간의 어떤 선물지수를 일단 받쳐주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시세 차익 단기 매매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기간의 어떤 그 선물 시장에서는 야간 선물 시장에는 큰 기대를 하는 게 좀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야간 선물 마감 상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시초가는 어제는 제가 한 1995포인트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선물로 어제 어마어마하게 좀 장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한 2000포인트를 지금 출발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 항상 저는 1995포인트 선까지 조금 하방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다우지수의 보합세와 유럽 증시의 지정학적 리스크 조정으로 이제 국내 증시도 하락 예상을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시즌이 있고 그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같이 겹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소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관찰해 좀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뉴욕 증시 부분에서는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 입장에서는 보합세에 따른 그 유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꼭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다우지수의 어떤 그 편차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유럽 증시와 같이 맞물리는 국내 증시에 악영향 리스크가 과연 존재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체크 포인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일 나오는 거는 일단 기준 금리 인상 설이고 일단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또 테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만 본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 꼭 굳이 지금까지 어차피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지금 리스크다라고 이렇게 조금 좀 넓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국의 또 3분기 GDP 수정치와 또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내 증시에도 같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편차적으로 좀 이제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요. 잠시 좀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전략 구성을 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국내 일봉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바로 이걸 좀 이제 써놨는데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수가 오르기 전에 한 1975포인트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었는데 지금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989포인트에서 1992포인트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방으로는 1990선까지도 한번 열어둬야 될 거고요. 일단은 200일선 기준이 현재 202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00포인트를 넘으면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 투자 물량 환매, 펀드 물량이 환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포인트를 갖는다면 최소한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어떤 포지션, 누가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뚫어줄지 일단 해놓고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 일단 하방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죠. 하방으로 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지션 한번 좀 더 명확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0포인트 출발 예상을 하되 1995포인트 선까지는 한번 일단 하방으로 한번 열어놓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시초가 예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소폭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일단 시초가는 2000포인트 예상을 해주셨지만 장중에 1995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두자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자세하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뭐 하나와 삼성의 M&A 썰도 있었고 어제 이제 SK가 이제 OCI
또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기업의 M&A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전략 구성을 한번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이고, 항상 말씀드렸던 12월 그리고 배당주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거고요. 지난 11일 제약으로 외국인들은 좀 팔자 매도를 좀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종목별 모멘텀 상승은 좀 반드시 좀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로 많이 못 올랐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연말 이벤트 시즌을 앞두고 계속해서 조금 일단은 그동안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약간의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반대적인 시장을 본다면 일단은 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야간 선물 포지션만 봐도 기관은 눈치 보기,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갖고, 또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의 하방을 연출할 수 있는 풋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한번 보여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구원투수 역할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 투자의 우리나라 증시, 국내 증시의 유입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좀 한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디까지 끊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턴을 해서 돌아설지, 그래서 이제 악재는 이미 끝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동안 미국 같은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도 IT와 헬스케어 그리고 수출주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죠. 이 부분이 바로 뭐냐 달러와 강세가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와 강세가 만약에 이루어져서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이 있다 그러면 종목군들 섹터별로 IT, 헬스케어는 반드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경기 방어주로 주목을 해서 포커스를 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로봇 정책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코스닥에서 소외됐던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사실 조금은 움직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테마주의 어떤 입성을 지금 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테마의 흐름 움직이는 보고 일단 눌림목이나 저가 유입세는 한 번 정도는 시세차익으로 갈 수 있는 구간 이따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슈가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지금 화이자와 엘레가네이 지금 그 M&A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주나 바이오 산업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했는데, 일단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엘레간 같은 경우는 그 보톡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혜주로는 메디톡스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악재로는 일단 휴젤파마 대웅제약이 앞으로 이 M&A 부분에서 좀 반갑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주 바이오주의 어떤 컨택을 좀 요할 때 이런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까지 한번 체크 포인트 하시면서 전략 구성 오늘도 멋지게 한번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강세 수익의 주가 될 수 있는 IT와 헬스케어 수출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셨고요. 이 중국의 로봇 정책도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 야간 선물 마감 상황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멘토님 이따 2부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 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아주 잘 올랐습니다. 2000선 회복한 이후에 추가로 201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어제 장 막판에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국내 증시 리뷰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일단 뭐 우리 시장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 시장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포인트, 일단 2010포인트 안착, 바로 2000포인트를 안착한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201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시장의 상황들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2000포인트를 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동력, 뭐니 해도 연기금과 기관의 힘이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의 다소간의 좀 보합권 양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에 많이 이제 그 어떤 그 매기가 몰렸던 부분들이 서서히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 좀 뭐 대형주 중심의 시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개선됐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 그 가장 큰 배경. 일단 사실상 이번 주 초 지난주 말부터 달러화의 강세. 최근 들어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좀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수 기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높이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상황 어찌 보면 이번 주 내일부터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 휴장에 들어가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 날이 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오후 1시까지만 개장을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휴장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는 다소간 뭐 주식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놓고 추수감사절을 넘기는 쪽에 대한 그런 배팅보다는 오히려 일단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외국인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금 현재 하지만 시장의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일단 뭐 12월에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이슈 자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추가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 완만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이미 FOMC 회의에서 그 옐런 의장이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라면 정중동의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어떤 그 연휴를 앞둔 상황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연말 소비 시즌의 시작점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말 소비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것 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 내 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일단 긍정적인 흐름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밤에 있었던 이제 그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얘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소간에 조금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 미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전강 후약의 상황이 나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은 빨리 조기 수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 그 우리 시장 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징 업종들 좀 살펴보죠. 그래서 어제 시장 내 가장 큰 뉴스, 기업 간의 뉴스는 SK의
그 OCI 머터리얼스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4,800억 원의 M&A 소식. 이러면서 SK 급증 상승하는 그런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OCI 머터리얼도 3% 5%대 어떤 그 상승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는 일단은 0.5%대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제 그 엊그저께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유화학주에 대한 관심, 특히나 이제 그 제조 마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국제 원유 가격에 40불대 이하로 이제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그대로 있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조 마진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유 업계 그리고 화학 업종 상당히 이익의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도 SK 이노베이션 4%가 넘는 급등 이어져 갔었죠. 이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와 가전 특히 뭐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은행들의 움직임들, 인터넷 은행 허가와 관련된 움직임들 또 뭐 조금씩 뭐 시장 내 가속 간헐적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BGF 리테일 인터넷 은행에 관련된 편의점 모델을 개발했다는 그런 소식. 지금 들려왔다라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시면요 결국 종목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개별 이슈들도 그렇고 다시 새로운 어떤 그 개별 이슈가 나타나기보다는 다시금 빠른 순환매 과정으로 과거에 나왔던 이슈 나왔던 테마들이 다시금 빠르게 지금 회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편승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자세한 시장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어제 미국에서는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인 1.5%를 훌쩍 뛰어넘은 2.1%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로 인한 이번 연말에 소비 지출 기대해봐도 좋을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뭐 기대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만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래를 위한 지금 현재의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어떤 그 저축을 하려는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이 시장 내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소비의 급격한 팽창 보다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정도의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소비 지출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치 그 소포치 1.5% 대비 수정치 2.1% 증가. 이분 뭐 시장 예상치를 못 부합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만 저는 상당히 이제 일단은 이 나타난 그 내용물에서 우리가 좀 뭘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재고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 기업 재고치가 과거 568억 달러 에서 지금 이제 908억 달러로 다시금 수정이 됐다라는 부분. 이 재고 과연 이 재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연말 소비를 위한 기업들의 재고 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소비 지출 부분은 지난 3분기에 3.2% 증가해서 오히려 수정치는 3.0%로 다소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일단은 IS 공습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소비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들 좀 생겼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저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원유 등의 이제 굴착 시설의 투자분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라는 것. 오히려 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원유나 뭐 원재료 쪽에서의 미래를 예측하고 줄였다라기보다는 재고 조정 상황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라면 원유 가격, 비철금속 가격, 원자재 가격은 지금 현재의 수준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전체적인 그림 결국은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재고순환의 촉매 역할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것. 그리고 연말 결국은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는 결국에는 소비를 다소간 위축시킬 수만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정서에서 아마 시장은 상당 부분 환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국제유가가 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해왔던 유가인데요. 이제는 상승 시도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국제유가 상승분, 일단 그 순환고리, 원자재 순환고리가 지금 새롭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파리 테러, 그리고 시리아 문제,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여러 가지 뭐 터키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환고리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맞물리면서 이제 그 오늘 시장 좀 다소간 좀 전반부에는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내 저는 이 부분 다시금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 후강의 장세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뭐 연말 결국엔 뭐 배당 관련주들 꼭 이제 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관련된 미국 소비 관련주 결국은 뭐 IT와 내구 소비재 그리고 가전 쪽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죠. 계속되는 테마주의 재순환 과정, 빠른 재순환 과정이 다시금 도돌이표성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편성하실 필요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국제유가 상품 가격, 비철금속 가격, 지금 바닥권 탈출 시도가 매우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 마진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런 얘기 역시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에너지 화학 그리고 아울러서 전반적인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도코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2000선 돌파한 이후에 2010선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멘토님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는데요. 또 그 가운데 전일 글로벌 시장은 조금은 주춤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장이 이제 또 주 후반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1차적인 지수 상승적인 포인트. 사실 이제 어제 장중에 1919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02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정확하게 202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런 부분들, 대우증권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종목들이 상승 포지션으로 증권주들 나가만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글쎄 일단은 뭐 일단 중요한 것이 이제 지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적인 측면들이 더 이상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까지라고 언급을 좀 드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그러니까 글로벌 악재들 최근에 이제 우리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일관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뭐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IS의 테러, 전 세계 테러의 공포적인 부분들, 현재 다음 타겟을 미국 워싱턴으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쟁과 테러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금리 인상의 명분과 섞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가는지 이번 시장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자, 하지만 이제 주 초반에는 2020포인트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려하고 예고했던 대로 터키가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하게 되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된 그런 모습들, 빌게 브리셸도 테러 우려로 인해서 현재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결국 이제 레퍼토리대로 시장의 모습들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맞게끔 지금 지수의 흐름들이 좀 예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것은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악재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2020포인트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 자, 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유럽 증시나 다우지수도 전고점 부근에서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냐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나냐가 이번 시장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동발 악재가 연속적인 상황들로 나오게 된다면은 전 세계가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럽발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그런 유럽 경기의 타격적인 부분들이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공원에서 하락폭이 중요할 것 같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해 주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 후반으로 가긴 해서라도 밀리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에 밀리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1980포인트, 그러니까 61선 부분이 되겠죠. 지수 상황. 일단 사실상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구간 194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올 때도 됐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상황들을 분석해봐도 1980포인트에서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IS 관련된 중동발 악재가 지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연속성으로 이어갔을 때 그때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1차적인 하락폭인 밀려도 198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오늘 당장 폭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하락폭이 조금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오늘만 놓고 대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 후반에 갈수록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신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증권주들이 지수 상승에서 주춤하다가 이제 한 방에 뽑아올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우증권을 기본으로 해서 대신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전반적인 증권주들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쉬어갔다가 한 방에 뽑아올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2020포인트 부근에 도달할 때 증권주들이 올라온 이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제가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11,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매도로 보자라고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적인 측면들이 나와서 수익 중인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익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127만원대부터 130만원대까지 간다. 하지만 13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0만원에 대한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자, 결국 이제 어제 130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130만 원 안착에 실패한 상황.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를 또 안착하지 못하게 되니까 글로벌 증시 바로 또 하락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 지속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130만 원 안착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안착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정도에 다시 한번 안착에 대한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132만 원, 5만 원 정도, 13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한 그런 폭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어제 합리화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주 초반에는 상승 가능할지언정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재료가 노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조정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시에 따라잡지 말자라고 누차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단기적인 어느 정도 조정 권역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 다만 이제 개별 섹터로 봤을 때는 재료가 있는 종목분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 홀딩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평균 단가를 최대한 맞춰서 홀딩해 보시는 전략. 자, 최근에 이제 코인펌이라는 종목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단기간에 다운 가까이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분들은 강하게 뻗어서 상승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제2의 합리화 부분 내년에는 분명히 터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항시 재료를 중시하셔서 찾아보시고 발굴하신 전략으로 보자 하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어느 정도 조정 권역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이제 34,000원대 외바닥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쌍바닥 구간으로 진입하려는 과정들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적인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4만원 부분까지는 열려있다 하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구간 크게 개의치 마시고 다 모든 종목이 하락 구간을 거쳐서 상승 구간으로 들어올 때 그때 개인들은 조금만 수익을 내고 매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들 잘 짜셔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게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은 시련이 오게 되죠.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피바람이 오게 됐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당장에 눈앞에 닥친 시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시련이 왔는지보다는 지금 앞에 시련을 어떤 그런 힘겨워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을 때, 지난 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날의 시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힘들다면 그것은 바로 정상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출발진 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